정치권도 잠시 정쟁을 멈추고 화성 화재 참사에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한덕수 총리도 관계 부처에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애도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7시쯤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습 상황을 보고받은 뒤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고 화학 물질에 의한 화재는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려운 만큼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공장 건물의 구조와 화학 물질 적재 위치도 모두 고려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며 비상구 앞쪽 발화 물질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앞서 화재 현장을 찾은 한덕수 총리는 장례와 유가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상자가 많은 만큼 외교부 장관에겐 관련국 공관과의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라고 지시했고 비슷한 위험을 가진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현장을 찾았고 여당 당권 주자들도 오늘과 내일 잇따라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